2년 뒤에는 좀 작은 회사로 가서 내 기여를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내가 2년 뒤에 아, 이 남자를 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 저를 찬 거예요. 충격을 되게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제가 1월 20날 해고 통지를 받고 아, 나는 그냥 집에서 쉬면 진짜 우울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 밤에 트레더조 온라인을 가서 이력서를 냈어요. 모토로라, 구글 다 있고 혹시 안 뽑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장난친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냈어요. 일단 내고 그 다음날 그 매장을 방문했어요. 혹시나 내가 정말 장난친다고 생각할까 봐나 너무 심각하다, 이거. 저는 경력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구글에서 본사에서 임원으로서 오랜 세월 계셨었고 어떤 팀을 운영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유명했던 그지? 알파고 챌린지를 맞아요. 또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 선두에 계셨잖아요. 그런 것도 진행을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또 도전하시기 위해서 대학원을 5군데를 다시 다니시고 석사를 4군데에서 또 따셨어요. 5군데 마지막 거는 이제 본사 넘어가시면서 못했죠. 못하신 거고 또 매일 달리기도 하시는데 1시간씩 달리기도 하시고 히말라야도 3번 갔다 오셨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아이도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제 대학 졸업했네. 졸업했죠. 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정리 구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한 그 시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전에 저는 30년 동안 이제 기업 생활을 했고,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제 모토로라에서 8년, 그다음 릴리라고 한 제약회사에서 5년, 그리고 구글에서, 한국 구글에서 12년 반, 또 가서 4년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잘, 뭐 스무스하게 잘 지냈고, 제가 뭐 그렇게 초고속 승진이고, 뭐 30대 임원을 달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승진할 때 승진됐고, 인사고과 되게 좋았고, 그래도 스무스하게 이제 기업 생활을 잘 했고, 또 미국에 갔을 때도, 물론 되게 불안해 떨면서 갔어요. 5년 전에 갔지만, 세틀다운 다 잘했고, 인정도 받고, 팀도 이제 저도 제가 가면서 팀을 만들었지만 또 팀도 커졌고, 그래서 아마 그 무렵에 이제 또 책을 썼죠. 아, 이렇게 늦게 천천히 해도 된다. 저는 사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순발력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걸 책을 써서,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만 해도, 아, 그래도 구글은 되게 큰 회사고 좋지만, 너무 큰 회사에서 있으면 이제 n분의 1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아, 좀 작은 회사로 가서 한 2년 뒤에는 좀 작은 회사로 가서 내 기여를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2년 뒤에 아, 이 남자를 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 저를 찬 어느 거예요. 날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이거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 차라리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과 야, 얘는 2년이다. 2년, 그래, 2년 뒤에 내가 찰 거야. 라고 했는데 얘가 날 찼으니까 자존심도 상했고. 더구나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될것 같다고 생각했던. 맞아요. 그렇죠. 난 여기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얘는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이만큼 키웠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가 2019년에 미국 갔고, 이제 4년 정도 있었고, 팀도 컸고, 2023년도 이제 1월 20날 금요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면 이메일 먼저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는데 회사 인박스, 회사 메일을 여는데 얘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이메일을 열었는데 뭐 여러 개 중에서 notice regarding your employment, 그러니까 너의 고용에 대한 notice 이런 게 있는데 뭐 제목도 약간 좀 뜨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스팸메일 되게 많이 받았어서 아, 참 스팸메일 보내려고 해도 좀 제대로 하지 너무 이건 얘를 냄새가 나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첫 몇째 줄 읽었는데 우리는 지금 너 잡이 없다. 그러니까 구글 we do not have your job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아 뭐야 이제 그리고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저 이제 저를 미국에 불러주신 부사장님 계신데 그래서 로이스 그래서 뭐 how are you 한 다음에 are you okay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막 일어나자마자 하니까 밤새 지진이 난줄 알았어요. 이제 그 동네 지진이 되게 많이 나니까 보통 이제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막 그래서 저는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haven't you read the company email 그러더라고서
그게 그거냐? 그러니까 I got one email. 그런 타이틀로 받았다 했더니,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거야. 밤새 우리가 12,000명이면 거의 6%거든요. 6% 조직 감원이 발표가 났고, 너희 팀이 다 임팩트 됐고, 물론 이제 그래서 너도 속해 있고, 그렇게 됐어. 미안해. 뭐 그러면서,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났죠. 근데 그때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또 한국에서 있다 갔기 때문에 한국은 정예고라, 물론 이제 자의반, 타의반도 있고 희망퇴직도 있고 권고사직도 있지만 정말 일 잘하면 저 끝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전혀 정예고라는 생각을 없었고, 물론 실리콘밸리에서는 2022년부터 이제 트위터가 거의 80% 자르면서 IT 쪽에서는 야, 사람 잘라도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뭐 HP나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이제 구조조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글도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팀 멤버도 저한테 로이스님 우리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아 괜찮아, 우리 팀 너무 중요해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저희 팀다 잘리고, 그러니까 뭐 시체 말로. 그래서 충격을 되게 많이 먹었죠. 아 내가 이렇게 잘 해왔고, 그러니까 만약 퍼포먼스가 안 좋았으면 오히려 아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때뭐 하이 퍼포머고 내부에서 너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넌 뼛속까지 구글러야, 다 누가 그만둬도 너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을래야,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그 상실감이 컸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슬픔의 5단계라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정, 스팸메일일 거야 이제 생각하고. 근데 아 그럼 내일쯤이면 구글이 아 어제 보낸 메일 그거 실수였어 라고 올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우리 팀이, 내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왔는데, 그리고 다 키웠고, 그리고 왜 나, why me, 왜 제가 아니고 쟤 나보다 일도 잘 못했고, 저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팀이 훨씬 더 중요한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또 생각한 거는, 그래 뭐 지금 30년 일을 했고 레이오프 되면은 이게 이제 비자발적 퇴직이니까 패키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그냥 패키지 받고 1년 편히 쉰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약간 이제 이게 만족스럽게 된 타협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1박 2일로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 원래 계획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로이스 너가 2년 뒤에 그만둔다고 생각했지만 2년 뒤는 너는 승진도 해 있을 거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을 거고, 너 2년 뒤에 내가 봤을 때너 절대 그만 못 둔다? 너 구글 그렇게 사랑하고, 차라리 구글이 지금 널 끊어준 거야. 그럴 때 감사해. 근데 그 말이 정말 약간 딱, 떨어져서, 그래, 내가 못 끊으니까 구글이 날 끊어줬구나.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정말 새로운 걸 해보자, 다른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가 났고, 일요일 밤에 그냥 쭉 써본 거예요. 내가 뭘 해보고 싶었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리스트들이 나온 거죠. 아니, 회복이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그 5단계가 어떤 사람은 두 달, 세달갈 수도 있고, 세 달도 어쩌면 짧을 수도 있는데, 금, 토, 일이잖아요, 3일 동안.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 수용 5단계가 한번다 졸업했다고 끝은 아니에요. 지금도 울화가 막 치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물론 생각보다 저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랄까 시작점을 했는데, 아마 저는 제가 저를 잘 알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찾는 사람이 없고 칼레다도 벙떠 있고, 그러면 제 자존감이 저를 허락 안 하고 완전히 더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널잘 아는데 너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낫겠다. 이제 아마도 저도 제 저한테 처방전을 내린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들어맞았어요. 일단은 회복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사람들이 재밌었을 것 같은데, 택시기사도 하시고, 네, 택시기사. 네, 택시기사 리프트 했습니다. 네. 아니, 구글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제, 새로운 걸 해보자 하고서 이렇게 바로 시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스타벅스에서도 일하시고, 트레이더 조스 여기 일하시고, 마트 네, 마트에서도 일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직업이 혹시 몇 개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트레이더 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제가 1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음료수 만드는 데서. 여기는 1년 했으면 됐다 해서 그만뒀지만 1년 했고, 그리고 시터라고 해서 애완동물 이제 돌봐주는 게, 출장 동물 돌봐주기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지속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그거 계속 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으니까 뭐 작가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로는 제가 검도 사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도도 가르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0날 해고 통지를 받고, 아 나는 그냥 집에서 쉬면 진짜 우울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 밤에 트레더조 온라인을 가서 이제 그 자원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내면서 모토로라, 뭐 구글 다 있고 혹시 안 뽑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무슨 장난친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냈어. 일단 내고 그 다음날 뽑아서 그 매장을 방문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매장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어서, 혹시나 제가 정말 장난친다고 생각할까 봐 나 너무 심각하다 이거. 그걸 갖고 매장 방문하고 다시 주면서 인터뷰 날짜 잡히면 알려달라 했고, 그 인터뷰가 일주일 내에 잡혔어요. 그 바로 일요일날 잡혀서 면접을 봤죠. 면접도 저는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날 1차 면접을 받고, 1차 면접을 두 명의 이제 중간 매니저로 가는 메이트랑 하는데, 메이트가 질문도 진짜 무슨 애플이나 이런 보통 IT 테크 기업의 인터뷰랑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또 인터뷰를 많이 했던 입장이잖아요. 근데 애플의 항상 첫 질문이 뭐냐면, 애플 제품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 왜? 이거거든요. 똑같아. 트레더조도 트레더조에서 어떤 제품을 제일 좋아해? 왜? 왜냐면 이 회사에서 일할 건데, 이 매장에서 일할 건데 매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뭐 같은 동료랑 의견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맨날 늦는 친구가 있어, 너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보통의 그 뭐랄까 아르바이트생들의 인터뷰는 딱 두 가지 물어봐요. 언제 너 가능해? 그거랑 너 집이 어디야? 왜냐면 집이 멀면 이게 금방 못 온다 그래서 그 두 개 물어보거든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근데 여긴 정말 회사 무슨 풀타임 잡 뽑는 것과 똑같이 뽑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잘했어요. 그러더니면 그 메이트가 보통은 이제 보내고 나서 일주일 뒤에 2차 면접을 이제 그 전체 스토어 매니저인 저희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하고 잡는데, 갑자기 너무 기다리라, 제가 캡틴을 불러오겠다고. 그래서 캡틴이 막 오더니만 2차 면접 바로 이어서 했고, 그 자리에서 뭐 그 자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집에 갔는데 바로 전화가 왔나요? 너 나와.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나갔어요. 그래갖고 1월 30날부터 이제 출근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받고. 근데 이제 그 트레더조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트레더조는 슈퍼마켓이에요. 우리나라 마트인데 뭐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의 한 4분의 1 규모인데,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여기도 이제 전국적으로 미국에 깔려 있고, 근데 지향하는 건 동네 마트를 지향해요.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단골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 그냥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스파게티를 샀어. 그러면은 너 이거 스파게티 소스를 토마토로 할 거야? 뭐 알리올리오로 할 거야?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스캔 다 하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Did you find everything? 그러니까 너 오늘 살려고 했던 거 다 샀어? 그러면 보통 귀찮아서라도 응, 이럴 텐데 또, 아, 내가 오늘 살려고 했는데 이거 못 샀어. 이거 언제 들어와? 그러면 또 컴퓨터 해갖고 해주고. 근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고객과의 그 접점이 되게 중요한 그런 마트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정말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첫 일순위를 했던 거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고, 6개월 만에 제가 섹션 리드로 이제 승진을 한 거예요. 섹션 리드라 하면 이제 거기도 신선식품, 무슨 냉동식품, 뭐 그 생활용품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쿠키 앤 캔디, 여기가 약간 거기도 큰데, 섹션 리드는 그 재고 관리도 하고 주문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책임지고 위치 이런 것도 다 자기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저는 마케터였고 커뮤니케이터였으니까 뭐 어떨 때는 A 제품, B 제품을 붙여놨다가 떨어놨다가 얘를 저 위도 놨다가 막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 뭘 안 해요. 제가 막 이거 해도 될까? 이건 네 섹션 네가 알아서 해 하니까. 그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쿠키 중에서도 글루텐 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 다 있는 거. 그래서 이걸 한 대 모아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쫙 모아갖고 또 사인 팀이라고 이제 간판 이런 거 만들어주는 팀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갖고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고. 고객들도 이제 저희는 이제 명찰을 다 이렇게 붙이고 일을 하니까 뭐 로이스 뭐 이러면서 좀 다 불러주고,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이렇게 캐셔로 일하고 있으면 제 줄에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크루 멤버가 150명 있어요. 한 매장에. 이마트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매장에 크루 멤버가 150명이 일을 한다면 발에 치이는 게 손님보다 어떨 때는 크루 멤버 더 많아요. 근데 여기, 저희는 또 진열도 사람이 있을 때 다 진열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걸그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살 때 물어보고, 그런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트레더존은 정말 더 오래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프트를 시작을 했고, 리프트도 운전을 하고 싶다. 운전이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뭐 싫거나 좋거나 5분을 가든 30분을 가든 이 사람하고 정말 그 독방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화를 뭐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리프트가 좋은 거는 시간을 제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할 때 시간 날 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리프트도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다 했고, 온라인 트레이닝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띠링 하고 레디, 그러니까 너 첫 운전 시작해도 돼 라고 딱 왔는데 이제 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사가 되는구나. 근데 내가 막 운전하다가 막 한국 사람도 타고, 진짜 구글 디렉터였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리프트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아직 더 있으니까 좀 제가 또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바리스타여서 이제 스타벅스도 온라인으로 넣고 또 거기도 한 시간에 인터뷰를 보고 해서 스타벅스도 시작을 했죠. 제가 아마도 이제 시간을 트레더존 시작할 때는 다 파트타임이니까 뭐 20시간, 20시간, 리프트도 그때는 한 20시간 운전했던 것 같아요. 60시간 했는데, 트레더존에서 제가 그 섹션 리드로 6개월 만에 되면서 그거는 약간 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매일 주문을 해야 되니까, 재고 관리 해야 되니까 매일 와야 돼서, 제가 그 시간을 막 40시간 늘리니까 40시간 트레더존, 20시간 스타벅스, 그 다음에 운전 뭐 좀 줄여도 15시간에서 20시간, 집에 오면 한국 그 기업 컨설팅 책 쓰고, 또 지원도 해야 되니까 이력서도 막 점검하고, 그러면 정말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자고 버텼는데,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2023년도를 정말 끝까지 몰아붙여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역치를 한번 보자 라고 했던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절대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회사들이 좀 자율성이 존중되는 그런 회사들을 잘 선택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율성도 그렇고 시스템이 다 잘 돼 있고 배울 점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일만 매장에서 뭐 육체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트레더존은 마케팅 전략까지 제가 배울 수 있고, 스타벅스는 또 거기는 모바일 마케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앱으로 주문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들도 배울 수 있고, 리프트도 물류 같은 것도 제가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냥 그것만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산업에 대한 지식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뭐 모토롤라, 방송통신, 릴리, 제약회사, 구글, 온라인 회사, 30년 동안 세 개의 인더스트리밖에 경험 못했는데, 1년 동안 리테일, 그다음에 그 저희가 F&B라고 하는데 푸드 앤 베버리지,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물류,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하고 애완동물 그 산업까지 제가 쭉 공부를 했거든요. 1년 동안 제 산업에 대한 식견이 되게 넓어져서 제가 컨설팅을 하게 돼도 이제 다른 산업을 또 할 수 있어서, 이게 저는 알바 그 경험이, 물론 돈 버는 거 되게 중요했어요. 돈도 벌고, 또 이렇게 제 레이오프를 정말 잘 극복하게도 도와줬지만,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앞으로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커리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호기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뭘 관심이 있어 하는지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 마트에 저는 항상 가던 손님이었어요. 왜 그 마트 가면 그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맨날 웃는지, 바로 옆에 다른 마트가 있는데 거긴 완전히 그 죽상을 하고 해요. 그리고 직원들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마트, 그 트레더존 가서 그걸 좀 알고 싶어. 그게 있었고. 스타벅스는 왜 여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됐는지, 왜 우리나라는 빌딩에 두 개, 세 개 막 들어서고 있는지 궁금도 했고. 왜 여기는, 컵 이상의 것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를 판다고.
그것도 되게 궁금해서 해봤고, 예. 근데 운전, 택시 운전은 전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택시 운전사들의 하루가 너무 궁금했어요. 전 택시 기사 식당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평상시에 호기심 있는 것들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나한테도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네. 내가 뭘 원하는지,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적합한 처방전이 맞아요. 무엇인지 알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네.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언제 나에게 도움을 줄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제가 그 레이오프가 발표가 1월 2일, 20일 날 되고 나서 이제 전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통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은 실직이 되거나 뭐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취직하면 타라고 This is my first day 이러면서 링크에 올리면서 짠 하고 맞아요.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기가 잡이 없고 찾고 이럴 때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잡을 구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고 뭐이 사람의 건너에 건너도 얘기해 줄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문자를 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I am one of the layoffs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타를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I am one of the playoffs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프로야구를 보면 이제 정규 리그에서 예선전을 막 뛰어요. 그다음에 예선전에서 이제 상위 뭐몇개 팀이 본선 결승전 진출을 하거든요. 그거를 플레이오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 이제 결승권 챔피언을 향해서 뛰는 건데 이제 나는 그 30년은 그냥 예선이었어. 이제 본 게임은 지금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고, 이제 난 챔피언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드니까, 저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뭐, 우리가 90년,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축구가 전반 45분, 후반 45분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승패가 후반에서 나거든요. 지금 저는 후배들 많이 만나면 아직도 전반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오늘 안 됐어. 승진 안 됐어. 지금 뭐 부서가 뭐 이동이 있어서 원하지 않은데 뭐 나가야 되겠어. 그런데 가라앉고. 근데 아직도 지금 전반에 있는데 후반에 바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물론 저도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후반 했지만, 후반에서도 거의 그 초반에 있잖아요. 또 아신 것처럼 막 연장전, 인주리 타임 또 주어지면 무한정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짧게 살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짧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제가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에는 레이오프라고 얘기하고, 파이어라고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파이어는 개인이 이제 성과가 안 좋아서 이제, 잘리는 거를 이제 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레이오프는 회사가 경영이 안 좋거나, 뭐, 전체적인 수익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 다운사이즈를 하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를 레이오프라고 해서, 레이오프는 미국에서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45%니까 뭐, 두명 중에 한 명이, 미국 직장인의 두명 중에 한 명이 레이오프를 겪어요. 물론, 자주 겪고 흔하다고 해서 그게 쉽게 뭐,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레이오프 되면 이력서에 레이오프라고 다 써요. 그건 이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레이오프도 되게 숨기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좀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책을 쓴 것도 이거 괜찮은 거고 자의반 타의반 그만둔 것도 괜찮은 거고 하니까 좀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알리고 자기 자신을 좀 인정을 해라. 요런 약간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